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암센터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혜리입니다. 오늘은 중앙대병원 내분비내과 안하영 교수님을 모시고 갑상선 호르몬 제와 폐경 골다공증 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 교수 안하영입니다. 네, 교수님.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폐경이나 골다공증이 빨리 온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게 맞는 말인가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이제 장기간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폐경이 정말 일찍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호르몬 용량이 좀 많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기능 항진 상태가 돼서 폐경 때 오는 증상이랑 비슷한 증상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열이 오르는 열감 증상이라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네, 마치 갱년기가 일찍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이 골대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한 경우에는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무조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폐경이 다가오거나 폐경 후이시거나 아니면 남성들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드시거나 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적정하게 유지를 하고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폐경의 경우에는 연관성은 있지 않지만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